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 무더운 날씨에 아들 방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. 날씨가 더운 여름인데 에어컨도 고장 났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아드님이 저 방에 이렇게 문을 꼭 잠그고 닫고 있는 거예요? 다 이유가 있어요. 아, 이유가 있어요? 네, 한번 가보세요. 저 진희 씨. 여보세요? 아, 문 열어도 돼요? 네, 열었습니다. 아, 예, 알겠어요. 문을 열자마자 훅 하고 열기가 느껴집니다. 어우, 그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. 아유, 나 문을 닫고 있어서 좀 덥긴 해요. 이 고양이를 키우면서 견뎌야 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. 아, 그래서 고양이 나갈까 봐 지금 문을 닫아둔 거예요? 네네. 이 날씨가 더운데? 아유, 어쩔 수 없죠. 네. 게다가 지니 씨 손이 닿지 않는 캣워크. 그곳을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. 꿈이 옆에 이렇게 밑에 있는 저기 실뭉치예요? 아니요, 털뭉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지니 씨 옷에 엄청 튄데 지금. 와. 네, 가끔마다 밀어주긴 하는데 또 묻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사실 이 고양이는 파양된 아이인데요. 네, 아는 지인이 고양이 키우고 있는데 힘들다고 해서 제가 맡게 됐어요. 네. 좁은 방 안에서 고양이랑 있다 보니 지니 씨 머린 늘 땀에 젖어 있습니다. 항상 이 문을 닫아놔요? 아니요, 아니요. 문 닫을 때는 그냥 열고 지내고 대문 열 때는 닫고 지내요.